수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대기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며 계속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경북 대부분 지역과 대구에서도 오늘 매우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늘 출근길에 어제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 살얼음으로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대구는 일시적으로 나쁨 오전에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교차 끝날 시에 가장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대구의 기온은 영하 0.9도, 안동 영하 0.2도, 김천은 영하 5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11도, 안동 10도, 김천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김천처럼 오늘 낮과 밤의 일교차가 16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남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0.9도, 성주와 고령 영하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 성주와 고령 12도로 일교차가 17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도, 김천 영하 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1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0.2도, 의성 영하 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북 북부 내륙의 기온 1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까지는 기온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에도 큰 눈이나 빈 소식 없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